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이해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은 이제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나는 키보드 입력하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라고 하시면요. 다른 작업을 다 하고 오신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배점은 5점이고요. 오타가 있을 땐 부분 감점은 됩니다. 다음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B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영역에 하나의 셀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글꼴 가셔서요. 새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바를 내리셔서요. 새 굴림이라는 글꼴을 찾으시고요. 크기는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게 가셔서 18포인트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B12부터 C12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부터 C13까지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아까처럼 맞춤 탭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 선택하시면 같은 작업을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다음 B3부터 H3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채우기 색을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에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 색에 가시면 자주라는 색깔을 찾을 수, 주황이네요. 주황 색깔을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표준 색에 주황을 찾으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표준색, 주황색과 가로 가운데 맞춤 하셔서 두 번째 서식까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D4부터 G13까지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 한번 하시고, H4부터 H13까지 선택하셔가지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셔가지고 원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값이 없을 경우는 0으로 채워서 표시한다. 범위 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Q,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0을 넣는 게셀 값이 없을 때 0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는 서식입니다. 정이라고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원자를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 샵, 0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H11 셀 선택하셔가지고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최저 판매 영업소라고 입력합니다. 최저 판매 영업소라고 입력하시고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셔서요. 메모를 항상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메모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시가 됐던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해 놓으시면 되겠고 메모를 삽입한 후에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메모를 선택하시고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혹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취소 이렇게 나오신다면 그 크기 조절점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를 좀 선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메모 서식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자동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메모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메모 경계 라인 크기 조절점에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신 다음 메모 서식에 가셔서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 삽입까지 네 번째 작업해 보셨고요. 다섯 번째 B3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넣기 위해서요.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음 G13셀 선택,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12셀 선택.
대각선 기울 넣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신 다음 테두리의 대각선 기울을 각각 한 번씩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두 개 셀에 대각선을 적용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 문제는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이후 10점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실습하기 위해서 기본 작업 다시 3번을 클릭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범위를 지정하시면 조건부 서식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두 가지입니다. 범위를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거꾸로 범위를 지정하지 않는다. 이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을 하시면 돼요. 범위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 첫 번째 데이터부터 범위를 드래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2급에서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에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7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and라고 넣으시고요. 이면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함수 넣으시고요. 성별이 있는 C4를 선택하되 $C, $4라고 되어 있습니다. C열은 고정되지만 4, 5, 6, 7 행에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를 두번 눌러서 $C 숫자 4로 바꿔주시고요. 그 값이 여와 같습니까? 라고 넣으시고 쉼표. 그 다음 총점이 I4셀을 선택하시고요. F4, F4 눌러서 $I 숫자 4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C4의 값이 여이고 I4의 값이 70보다 크거나 같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행 전체의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글꼴에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서식은 그냥 글꼴색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시면 여자이면서요. 그 다음 총점이 70점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글꼴색이 파랑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까지 작업해 보셨습니다. 배점은 5점이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배점은 8점씩에서 40점 문제이고요. 모델명을 가지고 색상을 표시하시오. B3부터 B11에서 오른쪽 두개 문자가 BR이면 브라운 갈색이고요. 블랙 검정색, 화이트 흰색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와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라이트 함수부터 직접 값을 구해본다면 수식에 가셔서 텍스트에 가셔서 RIGHT 선택하시고요. 모델명에 있는 B3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다라고 E라고 넣으시면 예, BL이라고 구해져 있고요. 이 값을 equal을 뺀 right부터 끝까지 범위 정하셔서 Ctrl X 잘라내기 하시고요. 그 다음 if에 가셔서 논리에 가셔서 if에 갑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을 Ctrl V 하셔서 그 값이 R입니까? 그렇다면 갈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넣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또 if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쭉 사실 직접 입력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함수 마법사를 내가 제가 들어왔으니까 마법사를 이용한다면 세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름 상자인 if를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새로운 창이 뜹니다. 다시 한번 Ctrl V. 이 값이 BL과 같습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검정색이라고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화이트를 다시 비교를 하셔도 되죠. 세 번째 칸에 오셔서요. 커서 갖다 놓으시고 if 클릭하셔서 Ctrl V. 그 다음 WH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그렇다면 흰색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따로
조건, 이제 만족하지 않았을 때 값은 없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검정색부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흰색, 검정색, 갈색에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직접 입력하신다면 if, write, if 가로 열고, write 가로 열고, 그다음 수식 쭉 타이핑 쳐서 작성하실 수 있고요. 좀더 이제 타이핑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마법사 이용하는 방법, 함수 마법사 이용하는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전산 모두가 70 이상인 인원수를 K4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sum if s와 count if s와 average if s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했고요. 인원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count if s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count if s 사용하시면 되겠고 k4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추가에 동계 가셔서 count if s를 찾습니다. count if와 count if s의 차이점은 조건이 하나면 count if고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s가 붙습니다.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영어 점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H3부터 H11까지 범위 안에서 그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전산 점수도 70점 이상이어야 되니까 두 번째 범위는 I3부터 I11까지 넣어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둘다 70점이 넘는 데이터가 3건입니다라고 구해지는데요. 대충 확인해 보시면 하나, 그다음에 둘, 셋. 예, 3건 맞습니다. 3이라고 구해졌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수식 입력 줄맨 뒤에 가셔서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 큰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큰따옴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상품 코드와, 아니, 세 번째는 합계가 가장 높은 3명은 1등, 2등, 3등 순으로 그 외에는 공백으로 등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와 랭크 함수 이용하라고 했고요. 랭크 함수를 통해서 먼저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함수 추가에 통계 가시면 랭크 함수 찾습니다.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비교할 대상. 왼쪽에 있는 숫자부터 아래까지. D15부터 D23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지금 비교할 대상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십니다. 순위를 구할 숫자는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왼쪽 셀의 데이터를 가져오되, 비교할 대상은 D15부터 D23까지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보통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구하는데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또는 0을 넣으셔도 돼요. 저희는 생략하고 확인 누르시면 순위를 구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제 1등, 2등, 3등에만 1등, 2등, 3등이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을 표시하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방법처럼 마법사를 이용해 본다면 equal을 뺀 랭크 함수 구하셨던 수식을 범위 정하셔서 Ctrl X 잘라내기 하시고요. 논리에 가시면 if라고 있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1등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1등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중요한 건세 번째 칸에 꼭 갖다 놓으시고요. 이름 상자 위치에 있는 if를 클릭하면 새로운 if 창이 뜰 거고요. Ctrl-V 그 값이 2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2등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시 또세 번째 칸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if. 그다음에 Ctrl-V 하시면 랭크 함수에 대한 수식을 복사할 수 있죠. 3과 같습니까? 3등이라고 표시하고요. 3등까지 비교를 끝냈는데 나머지 4등부터 7등까지인가요? 데이터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따옴표 열고 큰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1, 2, 3등이 아닌 데이터는 공백. 그 다음 나머지는 1, 2, 3등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1등, 2등, 3등만 표시하고 나머지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 4에서요. 표 4에서 상품 코드와 왼쪽에 G15부터 G23의 상품 코드와
오른쪽에 있는 상품 단가표를 이용하셔서요,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상품 코드의 왼쪽에 있는 ING키를 찾아가지고, 오른쪽 단가표에서 찾아서, 뭐, PRL 찾아서 오른쪽, PRC 찾아서 오른쪽. 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을 오른쪽 표에서,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LEFT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수식에 텍스트에 가셔서 레프트 선택하시고요. G15셀의 값에서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3이라고 넣으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 값을 이제 오른쪽 참조표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VLOOKUP 함수에다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코를 뺀 나머지를 범위 정하셔서 아까처럼 Ctrl X 잘라냅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가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붙여넣습니다. 이 값을 오른쪽 단가표에서 위쪽에 있는 상품 번호 단가를 포함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범위 정한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단가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 표에서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첫 번째가 1, 두 번째 단가가 2가 되겠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단가를 찾아다가 표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단가인 거고요. 판매 금액을 구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판매량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J15셀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맨 뒤에다 커서 갖다 넣으신 다음 곱하기 판매량이 있는 I15셀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판매 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속 지점이 서울이면서요. 컴퓨터가 100 이상인 컴퓨터의 평균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앞에 다 D가 붙어 있습니다. D가 붙어 있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요. 평균을 구할 거니까 D average 함수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먼저 조건을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이 해본다면 문제에서요. 소속 지점이 서울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컴퓨터가 100 이상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이렇게 F28부터 G29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H29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우리 함수 삽입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란 함수가 있고요. dAverage 함수가 첫 번째 보이실 겁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첫 번째 범위 데이터베이스는 A26부터 D34 영역 안에서 필드는 저희는 컴퓨터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라고 필드는 D26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돼요. 조건은 작성해 놓으셨던 소속 지점과 컴퓨터의 값이 있는 F28부터 G29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서울 지점이면서 컴퓨터가 100대 이상인 데이터, 890, 560, 그다음 350, 3개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했더니 600입니다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 문항 8점씩 계속 하루 40점의 문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의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원가 비율의 다음과 같이 변동할 경우 순이익의 합계를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작업은 문제에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15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가지고요. 원가 비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 G13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이름을 정의합니다.
혹시나요, 이름을 잘못 입력했어요, 셀을 잘못 선택하셨거나 오타가 있었다 하시면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요, 잘못 입력하셨던 이름을 선택하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또 새롭게 다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름 정의를 끝냈고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원가 비율이 있는 B15셀입니다.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추가. 시나리오 이름에 오셔서 원가 비율 증가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값을 30%로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원가 비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값을 20%로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셨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G13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를 작성하시는 거고요. 값의 변화가 열과 행, 각각 두 개의 값이 변화할 때, 데이터표를 작성한다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 C10에다가 수식이 입력되어야만, 데이터표를 통해서 값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요, 대출금을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연 이율이 3%고, 1년 동안 상환한다면, 월 상환액이 얼마인가가 구해져 있습니다. 3%가 아니라 2%부터 5%의 값으로 바뀌었을 때, 1년이 아니라 2년부터 15년으로 값이 바뀌었을 때,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를 데이터표로 작성하는 겁니다. 상환액의 수식은 C6셀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C6셀의 수식을 행과 열이 교차하는 C10에다가 똑같이 쓰고자 합니다. 이럴 때 equal 하시고요. C6셀에 있는 수식을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equal C6셀만 클릭하고 엔터 누르시면 똑같은 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같은 수식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합니다. 조금 전에 수식을 연결해 놓으셨던 C10부터 J16까지 선택하시고요. 우리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에 행을 어디다가 대입해서 계산하시겠습니까? 연 이율은 C4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열은요, 2년부터 15년까지는 대출 기간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라고 C5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는데요. 샵샵샵이 나오는 이유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겁니다. D열부터 J열까지 선택하시고요. J와 K 경계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열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표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배점은 10점, 10점에서 20점 문제인데 문제는 쉬운데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전에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C11부터 F11에다가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C1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에 가셔서 자동합계 평균을 선택하시면 C4부터 C11까지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네 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을 다 구했다라고 하시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삽입에 가셔서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에 가셔서요. 기본 도형에 가신 다음 배지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배지를 선택하시고 H3부터 I 4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매크로는 평균, 기록해 놓으셨던 평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균값을 한번 지워 보시고요. 평균 클릭하면 평균이 구해지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C4부터요. F10까지 선택하시고요. 심표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하셔갖고요. 선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시고 심표 스타일 다 하셨다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그 다음 우리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가시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 있고요. 첫 번째 보시는 단추를 선택합니다. 다음 H6부터 I7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는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서식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바로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면요. 단추에 있었던 텍스트를 바로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10점 매크로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별로 신장과 체중 기열만 차트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신장, 체중, 가슴둘레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가슴둘레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쉽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제가 실행 치수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갖고 가슴둘레는 제거하겠습니다라고요. 가슴둘레 선택하고 제거 누르셔도 딜리트 누른 것과 같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는 부서까지 같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성명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가로축의 레이블을 편집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저희는 성명만 표시하겠습니다라고요. B4부터 B9까지만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네, 성명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데이터 범위 수정하는 걸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문근 가로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도구에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가로막대형의 첫 번째 있는 문근 가로막대형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의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사원 건강 상태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으실 거고요. 입력한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요. 글꼴 가셔서 굴림을 찾습니다. 크기는 20입니다. 20을 선택하시고요. 굵게 되어 있고요. 세로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세로축에 성명이라고 넣고자 합니다. 그러면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축 제목을 범위 정하시고 바로 성명이라고 입력하시면 축 제목은 지워지면서 성명이라고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가로축의 최소값과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0부터 200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값에서요. 마우스 클릭 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최소값을 잘 봤더니요. 40부터 시작을 한가요? 40부터 시작을 해서요. 50, 60, 70. 예, 4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최소값과 주단위만 바꾸라고 했으니까 주단위에 와서 40부터 시작해서 40, 50, 60이니까 10단위로 주단위 값을 10이라고 넣으시고요.
바퀴 버튼 누르시면 40부터 해서 10단위로 축의 눈금이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갑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하시고요. 그림자를 넣기 해서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가셔서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깥쪽 첫 번째 보시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그림자를 선택할 수 있으실 거고요. 선택하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문제는 다섯 문항이고 새롭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제공된 차트를 가지고 서식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입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